할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 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제가 너무 고함을 질러서. 예,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곤혹을 치렀죠. 그러니까 그게 컸죠. 일단 인형에 대한 반응은 예, 제가 밀린 덕분에 알았고요. 예, 제가 밀린이 방송을 보면서 판단했던 건 하나예요. 지하실에 비밀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시간을 버티는 게임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뭘 해야 엔딩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하실의 비밀은 방금 찾았고 그냥 버티는 게임이 맞네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게 갑톡티가 놀라는 게임은 맞는 것 같은데 저도 움찔움찔 하긴 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놈이다 보라니까요. 제가 세번 놀랐다니까요. 방그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 프레디를 제가 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거인님 어때요? 제가 프레디를 해도 크게 바뀌는 게 없었을 것 같죠? 똑같았을 것 같은데? 예, 지금하고 다를 거 없죠? 그래요? 뭐 그건 개인 차이겠지만 공포 게임 하지 마요 더 이상? 가져와 봐요 재밌는 걸. 채팅 잘 보고 있는데 더 움직일 필요는 없지. 이제 키키까지 같이 나올 텐데. 예. 그건 진짜 공포 게임이죠 저한텐. 아 저한텐 그 공포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신 있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하잖아요. 공포 게임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버리는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무섭죠? 이 게임이 아니다 밀리님이 계시는구나. 뭐가 무섭다는 거지? 예 네. 평온하지 않나요? 그냥 인형들 나오면 한 번씩 한 번씩 반응만 해도 되고 갑툭튀야 들킨다는 걸알수 있으니까 예 네. 그냥 밀리님 방송 보면서 연구를 좀 했을 뿐입니다. 제가 따로 찾아보거나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사실상 공략은 밀리님이 다 해주셨어요. 제가 알건 하나밖에 없었죠. 지하실만 어떻게든 죽었다 이건. 이건 죽었다. 어? 아니네? 방만 나가면 괜찮나 봐요? 체스처는? 방금은 체스처하고 삐에라와 같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오늘은 뭐 먹지? 통닭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소주하고 간만에 술좀 먹겠는데? 좀 일찍 마치고 마우스만 내 말을 들으면 돼요. 일단 3시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건데 밀리님 제가 공포 게임하면 망한다니까요? 제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런 거 정말 싫어하는데 지금 멱이님도 저하고 성격이 비슷하시던데 제가 어디 게임 뭐 방송하시는 데나 게임 할때 내가 이거 잘한다 이거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확인할 길이 없잖아.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입만 그러니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그런 거 그런 말잘안 하거든요. 예, 근데 공포 게임 같은 거할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이거 진짜 무섭나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진짜. 예.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예. 남들이 봤을 때 얘는 안 무서운 척하는, 뭔가 척하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때마다 어쩔 수 없이 공포 게임을 한 번씩 하긴 하는데 억울하긴 합니다. 응? 뭐 하는데 그래요? 자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난이도 아닐까? 지금 새벽 아닙니까? 불다 꺼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보여줄게. 지금 불도 안 켰어요. 조명도 다 껐어요. 다 끄고 하는 거예요, 다 끄고. 지금 저 방에 뒤에 불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자, 봐요. 모니터 껴볼게요. 모니터 꺼볼게요, 모니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모니터 끄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지금. 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소리도 일부러 이어폰 껴가지고 크게 듣고 있잖아요. 불 켜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스피커도 아니에요, 지금.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게임 소리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억울합니다. 이러니까 내가 억울한가요, 맨날. 자, 빨리 갑시다. 창문 열면 안 돼요. 방 분위기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창문 열면 민원 들어와요. 벨리아님 어서 오세요. 창문 열면 춥죠? 얼마나 추운데. 야, 블린이 그래. 뭐 필요하냐, 또. 소름이 돋다. 아, 그 닭살이 돋는 거죠. 오늘 칼스 형 들어오면 안 되는데, 칼스 형 내가 공포 게임 하면 맨날 올 때마다 욕하는데. 키키네요? 키키 왔군요. 아, 이제 키키까지 섞였는데? 훈남 백수님 어서오세요. 체스터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체스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죠. 예, 어서오세요. 오늘도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키키는 무조건 등지에만 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뭐,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문 쪽에서만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끝났다. 이거 끝났어요,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예,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 필사 패턴이 생겨요. 루시퍼님 어서 오세요. 예, 필사 패턴이 생겨요. 무조건 죽는 패턴이 생깁니다. 루시퍼님 어서 오세요. 아닙니다.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루시퍼님 어서 오세요. 오늘 진짜 방송 빨리 끝내고 오셨네. 예, 밀리님 아까부터 오셔가지고 울고 계세요. 술 먹는다고요? 또 여자랑 먹는구나. 감기 아직 안 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몸 상태가 계속 안 좋다고 들어오셔가지고. 그거, 아유. 그런 건 해줄 필요가 없는데. 남녀 싸움은 진짜 물백이라서.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짜 갈게요. 나 진짜, 이제 더 이상 장난치면 안될것 같아.
그래요? 키키가 어딘지 모르겠어.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니요, 키키 어딘지 모르겠어. 검은색이라서 못 찾는 건가? 역시 제가 순발력을 왜 좋진 않네요, 밀리님에 비해서. 예, 안타깝다. 이게 난이도가 높다니까. 아, 루시퍼님은 인기남이잖아요. 여자 손목만 잡으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길어지겠는데? 막 살려는 노력이요? 그게 뭐지? 에? 아, 절실함이 떨어져요? 그런가? 밀리님 어떻게 생각해요? 밀리님 어떻게 생각해요? 절실함이 필요한가 이 게임은? 지금은 키키 목소리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방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식이라뇨. 그런 건 필요 없다니까? 아유. 저도 사람인데. 무서운 거 있다니까요? 아, 제가 저번에 무서운 거 얘기 들었는데 왜 다들 공감을 못하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 얘긴데요. 제가 들었을 때 그냥 이건 진짜 무서워. 예. 아니 아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단 말이죠. 예. 그 기숙사에 있는데 아침에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기숙사에. 근데 이제 제 친구를 향해서 누가 인사를 하는 거야. 갖고 그러니까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인사를 맞받아치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동시에 손이 세 개가 올라오면서 그 세 명이 동시에 제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더라는 거야. 근데 그 세 명끼리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그 세 명은 서로를 모르는 눈치야. 그리고 얼굴이 읽어진 다음에 제 친구를 쳐다보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그 세 명에서 일어나서 제 친구가 다가가고 있는데 제 친구가 태어나서 가장 크게 공포를 느꼈고 전 말만 들어도 공포가 스럽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인가요? 그건 무서운 상황이에요. 진짜 막 나는 와 얘기 듣는 순간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런 게 공포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적이어야 돼 공포는. 왜 안 사라져 키키? 4시 갑시다. 밀리님 말씀이 없으셨어. 그렇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건 다 제가 봤을 때 개인의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렇다고 남들을 뭐 네. 남들을 뭐라고 할 생각도 없고. 전부? 왜요? 어차피 같은 방향 안 있으면 돼요, 체스터는. 아, 넝땡이님 드디어 불본 하셨습니까? 원래 죽는 게임입니다. 그런 걸로 신경 쓰지 마세요. 죽으라고 만든 게임이에요. 예전에 루시퍼님이 그런 말 하셨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다고. 예, 많이 해봤으니까 잘하는 건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절대 없다고. 그러니까 죽는 걸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이거 너무 오네요. 방을 넘어가면 오는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나 진짜 아까 얼마 안 남았던 것 같은데? 아. 짜증나.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칼퇴근에. 예? 뭐, 없진 않겠죠?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들 되진 않죠. 키키 어딨니? 오케이.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3시밖에 안 됐어. 예. 그니까 무기 이것저것 많이 써보시고, 네. 자신한테 맞는 무기를 찾아보세요. 오늘 결국 칼스님은 오지도 않아. 우리 칼스님은 내가 공포게임 한다 그러니까 오지도 않아. 이미 알았어. 망이라는 걸 알았어, 오늘. 비로그 있냐? 몰라요? 비로그는, 예, 지금 회장님이 칼스님이시죠? 빨리 가자. 이번에 무조건 3시, 4시 갑니다. 어딨지? 키키가 어딨지? 아, 저기 있구나. 아, 키키. 체스터 진짜, 씨. 짜증나, 아니요, 여러분, 그러지 마요. 그럼 밀리님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요. 제가 분명 경고를 하긴 했는데 밀리님 보시면 자괴감 들 거라고.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일지. 근데 제가 어떻게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예. 예. BJ의 영향이 크죠. 일단 체스터가 방을 넘어간다고 될 문제가 아닌가 봐. 근데 이건 알거든요? 이러면 돼. 얘 그냥 문 닫아놓고 하면 돼. 아, 저렇게까지 와? 와, 키키야 문 열고 오네? 키키야 문 열고 쫓아와요, 여러분. 문 닫는 게 답이 아니에요. 키키는 절대. 그니까요. 팔이 있잖아, 팔이, 팔이. 팔이 있으니까 열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 피에로. 자, 달려보자. 키가 어딨어? 아, 진짜. 아, 4시! 4시! 아, 칼퇴가 못하겠는데? 저 왜 저리 쫓아와? 큰일 났다. 칼퇴가 못하겠는데? 하. 그니까요. 이제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자, 가봅시다. 이제 이런 게임이 이쯤 되면 졸린다고. 이런 게임의 특성상 이때부터 굉장히 졸리단 말이에요. 이 게임의 특성 이때부터 굉장히 졸리기 때문에 조만간 진짜 레드불을 마실 수도 있어요. 쫓아왔네. 끝났네. 아휴, 삐에로하고 동시에 떴네요. 체스하고 어쩌라는 거야 이러면. 아 진짜 이따 딱 소리를 듣는 순간 망삘이 나더라 방금은. 아 패턴만 잘 풀리면 금방인데. 예 즐거워요? 아, 즐겁다니 다행이군요. 나중에 하면 더 더러워지는데 패턴이. 게임 패턴이 굉장히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 예, 키키는 날라와요. 코상원님 어서오세요. 키키, 오지마. 삐에로 꺼져. 아, 이제 열받기 시작했어, 이제. 그래, 삐에는 좋아. 체스처만 아니면 돼. 체스처 맞나? 체스처인지 나발인지 걔만 아니면 돼. 자, 맵 파악은 거의 다 끝났고. 패턴이 잘 풀리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겠군요. 키키요? 저 인형 이름이요. 저 여자의 인형이 키키예요. 응? 여기 원래 없나? 문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아, 저 있구나, 키키. 체스터만 아니면 돼. 체스터인가? 정확한 이름 뭐지? 가보자. 4시 가자, 빨리. 4시를 가고 싶어. 여러분, 4시가 되고 싶어요. 아, 짜증나! 왜 두 개가 또 같이 뜨냐고! 왜 B라고 같이 뜨냐고! 네? 짜증나는 부분 아닌가요? 짜증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저 방금 짜증이 났는데, 지금 엄청 짜증이 났는데? 패턴이 진짜 짜증나요, 이거. 아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밀리님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게임입니다. 잠깐만. 이거 놀래라. 자, 뒤로.
이러면 돼요? 이미 2시간 지났어요. 아니다. 9시 이후부터 했는데? 2시간 안에 못깰것 같은데요? 그래요? 굉장히 놀랐어요, 방금. 미리님께 바칩니다. 방금의 이 연기를. 아, 진짜 깰래. 이제 진짜 깰 거예요. 진짜 깰 거예요. 아, 나 아까부터 너무 절실함이 없는 것 같아. 자, 등 뒤에 닭이라도 놔두고 해야 되나? 저번처럼. 등에 그때 치킨을 놔두니까 그냥 거의 스피드런이 됐는데. 게임이. 자, 빨리 가, 넌. 아, 또 체스쳐요. 아, 체스쳐 방금 삐에로 같이 떴는데? 일단 어떻게든 막았네요. 같이만 뜨지 뭐. 제발 같이만 뜨지 마. 니들이 양심 있으면 같이만 뜨지 마. 제발. 4시까지만. 4시까지만, 제발. 야, 방금 진짜 위험했죠. 아, 키키가 아직 남아있네요. 키키가 생각보다 오래 남아있네. 아니, 아까 있었던 게 계속 남은 거예요. 키키가 원래 좀 사라진 데 오래 걸리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니까, 아, 밀리님이 잘하는 거라니까, 역시. 밀리님이 진짜 컨트롤 진짜 잘하시던데. 다른 의미로 지금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 니들 양심 있으면. 아, 저 체스전은 진짜. 어딨지? 키키 어딘데? 그래요? 저 굉장히 좀 무서운데? 칼퇴근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무서운데요? 저 칼퇴근이 하고 싶을 뿐이에요. 오지마. 제발 4시 가자. 솔직히 빨리 끝날 줄 알았단 말이야. 게임이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은 안 했는데.